Particularity of the child reportment. 아이의 태도 중에 독특함 하나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Remains yet to be told.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The very first thing. 그첫 번째 것. Which she had noticed. 그녀가 목격한, 바라본 in her life. 생명을 부여받았을 때에. 그것이 뭐였나? 그러니까 이 펄의 한 평생이라고 할때 살아온 그 삶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바라본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무엇이었겠는가? Not the mother's smile. 어머니 미소는 아니었다. 그다음 문장이 좀 복잡한데요. 그거는 다 이제 묶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미소는 아니었다. Responding to it는 그 어머니 미소입니다. 어머니 미소에 반응하여 as other babies do. 다른 아이들이 하는 뭐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by the faint and embryo smile of the little mouse. 그 작은 입, 아이의 형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작은 입으로 희미한 embryo는 배아. 여기서는 뭐 앳된 아이가 이제 막 웃는 처음 웃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작은 입으로 그 희미하게 태아 같은 미소로서 responding to it, 엄마의 미소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미소는 아니었다. 그래놓고는 뒷부분에는 바로 이 아이의 태아 같은 미소가 뭔지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덧붙이는 부분입니다. Remember so darkly afterwards. 이후에 그렇게나 미심쩍게 기억이 돼요. 이게 미심쩍게 기억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분명한 게 아니죠. 그때 아이의 미소가 저게 미소인가 아닌가? 이런 거죠. 그 다음 얘기도 그겁니다. With such fond discussion. Fond는 다정한 이란 뜻이고요. 다정한 토론입니다. To whether it were indeed a smile. 그것이 정말 미소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정 넘치는 토론과 함께 기억이 되는. 그렇게나 의심스럽게 기억이 되고, 또 이런 토론과 함께 기억이 되는 그런 미소입니다. 예, 네가 어렸을 때 말이야. 그 베네 옷을 입고 있을 때 너는 이렇게 웃었지. 근데 그게 정말 미소 맞아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에 그게 무슨 미소야? 후부 간에도 이제 서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논쟁이라면 논쟁, 토론이라면 토론, 디스커션인데 참 정이 넘치는 토론입니다. 폰드인 토론이겠죠? 네, 그런 그첫 미소, 희미한 미소, 미소라고 하기도 어려울 그런 미소로 아이가 보고서 응답한 그 어머니의 미소. 그게 아이가 처음 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였냐? 보통은 이제 애들이 자랄 때에 이런 미소를 처음 보고 그것이 나중에도 기억에 남고 아이의 성장 과정은 성장 과정대로 좀 영향을 그런 미소가 미치게 되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네가 어렸을 때 그런 미소를 띄었지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얜 펄의 경우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By no means 절대 그게 아니었다. But that first object of which Pearl seemed to become aware. 펄이 의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그첫 번째 대상은 was, shall he say it? 그걸 말해야 할까? The scarlet letter. 좋은 글자였다. On Hester's bosom. 헤스터의 가슴팍에 있는. One day. 어느 날. As her mother stooped over the cradle. 요람이로 엄마가 몸을 구부렸을 때에. The infant's eyes. 아이의 눈은 had been caught. By the glimmering of the gold embroidery about the letter. 글자 주변에 금빛으로 수놓은 반짝반짝하는 것에 사로잡혔다. 애들은 뭔가 좀 색다른 것에 눈이 먼저 가니까요. And putting up a little hand, 작은 손을 들어서는 she grasped at it. 그것을 움켜쥐었죠, 애가. Smiling, 웃으면서. Not doubtfully. 그런데 이게 미소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제 다우플리일 텐데요. 분명히 미소예요. 그래서 not 다우플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조그만 애가 움켜쥐면서 싹 미소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걸 텐데. 그러나 with a decided gleam. They gave a look, gave a face, the look of much older child. 그런데 분명하게 미소 띄는 거죠. 다우플리하지 않아요. 요건 not but로 연결이 됐죠. With a decided gleam. 분명하게 빛을 내는 그런 미소예요. 싹 웃을 때 얼굴이 빛난다고 하죠. 그런 미소예요. They gave her face. 그녀의 얼굴에. The look of a much older friend. 더 나이가 많은 아이의 표정을 준. 엄마가 볼 때는 얘가 뭘 알고 웃는 것처럼 이 주운 글자의 의미랄까? 그러니까 지레짐작으로 이제 엄마가 도대체 얘가 어떤 애일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때 그러자 gasping for breath, gasp 하면 숨을 헐떡이다고요. for breath는 숨을 쉬려고죠. 숨이 가빠서 헐떡이며 did has the brin clutch the fatal token. has the brin은 그 치명적인 상징을 움켜쥐었다.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endeavoring to tear it away 그것을 떼어내려고 찢어버리려고 애쓰면서 so infinite was the torture 그 고통은 너무나 무한하였다. Inflicted by the intelligent touch of Pearl's baby hand. 펄의 아이의 손의 그 인텔리전트한 터치. 터치는 손을 댄 거죠. 근데 인텔리전트라는 말을 쓴 것은 아는 듯한, 알고서 하는 듯한 터치인 겁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치 펄의 아이의 손으로 알고나 있는 것과 같이 손을 댄 그것 때문에 일어난 그 고통이 너무나 말할 수 없이 컸다. Again, as if her mother's agonized gesture. 그리고 또 다시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몸짓이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그랬죠. 마치 그 A자를 떼어내려는 듯이. 그런 고통스러운 몸짓이 이런 의도를 띈 것이냐. Only to make spot for her. 이 허는 펄이죠. 펄을 위해서 make sport, 장난치다, 장난하다는 말입니다. 장난을 하려고만 하는 그런 의도인 것처럼 did little pearl look into her eyes? 엄마의 눈을 이렇게 바라다보고 다시 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사실 뭘 알겠어요? 뭐가 번쩍거리니까 손을 대서 잡으려고 하고 또 그때 마침 이제 뭔가 분명히 미소라고 할 만한 것을 지었는데 엄마는 그게 뭔가 두려운 느낌이 들어서 가슴팍을 이렇게 A자를 이제 지었는데 그게 다시 애가 볼 때는 아 이게 놀이나 장난이나 그런 이제 갑작스런 동작을 또 이렇게 인식을 하고선 애는 또 애대로 웃었다는 거죠. 엄마의 눈을 바라보면서 From that epoch 그때부터 except when the child was asleep 아이가 잠들 때를 빼고는 Hester had never felt a moment's safety. Hester는 a moment's safety 한순간의 안전함도 마음 편함도 느낄 수가 없었다. Not a moment's calm enjoyment of her. 허는 펄입니다. 펄을 한순간도 평온하게 enjoyment, 누릴 수 없었다. 아예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런 건데 그런 느낌을 못 받은 거예요.